시중에 빅매치라고 할 수가 있죠. 자, 5번 키운, 박내훈, 남궁준수, 전상용, 그리고 아프리카 프릭스 노승준, 이강호, 유경식, 홍성민 선수가 있습니다. 유경식의 가드 매치업. 자, 경기가 잠시 후 시작되겠는데 직접 확인하시죠. 네, 상당히 볼거리가 많은 양팀의 경기 출발했습니다. 먼저 아프리카 프릭스 공격으로 이어집니다. 자, 좋은 패스 이후에 골 및 빠르게 득점 올렸던 유경식. 자, 미스매치예요. 이강호 직접 던졌는데요. 아, 들어갔습니다. 무슨 리바운드 타점이 상당히 높죠. 네. 자, 경기 초반 완벽하게 상대방을 압도하는 아프리카 프릭스입니다. 자, 박내훈의 페이드어웨이 성공. 전상용. 박내훈. 자, 지금 수비를 충분히 확인하면서 아주 여유 있는 득점이었고요. 리버스 레이업임을 대단했습니다. 자, 이번 대회 처음 홍성민? 참석한 홍성민인데요. 아, 스텝백 이후에 데뷔 득점을 네. 이 득점으로 만들어준 홍성민입니다. 아, 오늘 이강호. 네. 하지만 지금 아직 시간적으로 여유가 있기 때문에 자서 두 팀 모두 파울이 많이 나오지는 않고 있습니다만 박내훈 드디어 터졌습니다. 자, 이렇게 불발 전상용 리바운드 그리고 박내훈 이번에도 들어갑니다. 아하, 좋은 패스인데요. 네. 아. 자, 파울로 자유투를 허용하게 됩니다. 자, 스크린 이용하면서 2점 슛 성공합니다. 홍성민. 자, 홍성민 선수가 이목을 또 집중시키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골 밑 전상용. 그렇습니다. 뭐 하지만 네. 바로 지금 직전 팀 파울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요. 그렇습니다. 네. 이강호 패스. 아하, 엔드원을 가져옵니다. 이강호의 2점슛 불발. 마지막 득점은 12대 21 아프리카 프릭스가 승리를 가져갔고요.